새벽 시간 직원 혼자 일하는 편의점에서 금품을 훔친 4인조를 경찰이 쫓고 있습니다. 이들은 두 명씩 짝을 이뤄서 한 팀이 아픈 척 연기를 하면서 직원을 밖으로 유인하면 그 사이 다른 두 명이 들어가 돈과 담배를 훔쳤습니다. 보도에 이혜미 기자입니다. 지난 토요일 새벽 3시쯤 인천의 한 편의점에서 혼자 근무하는 여직원에게 한 남자가 다가와 도움을 요청합니다. 거래가 누워있고 숨을 못 쉰다. 얘를 불러가서 나왔어요. 도와달라고 나왔는데 직원이 이 남자를 따라 밖으로 나간 사이 또 다른 남자 두 명이 편의점 안으로 뛰어들어옵니다. 그러더니 한 명은 담배를 마구 짚고 나머지 한 명이 능숙하게 계산대를 열어 현금을 꺼냅니다. 현금 30여만 원과 담배 7갑을 챙긴 두 남자는 13초 만에 쏜살같이 편의점을 빠져나갑니다. 잠시 후 밖으로 나갔던 편의점 직원이 돌아오고 우연히 이 상황을 목격한 행인이 뒤따라 들어와 피해 상황을 알려줍니다. 깜짝 놀란 직원이 112에 신고하고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신고해준다고 다시 들어가서 이제 핸드폰을 그렇게 이제 가지러 갔다가 돌아버렸으니까 도망가버렸겠지. 경찰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으로 추정되는 4인조의 신원을 조사한 뒤 이들의 행방을 추적할 예정입니다. SBS 이혜미입니다.